왕손 가문할 여기비어오른 영미여추라하니 하위야 있고함. 왕손 가는 위대부라 미는 친순야라 실선나무의 위우라 조자는 오사지이리니 하소제야라. 범죄 오사의 개선설주의 제어 기소연후의 영시 제어우를 약여제 종유지의 여사조즉 설주어 조형하고 제필이 갱설찬어 우하야 이영시야람. 고로시속지여의 인이오유상준이 비재지주요 초수비천이 당시용사니 유차결어군으론 부려 아부 권신야람. 가위지 권신구로 이차풍 공자람. 제발 불연하람 획죄 어천이면 무소도양이라. 저는 즉 미안이 기존이 무대하니 비오조지 가비야람. 영디즉 획죄여 천인이 기미야 오조하얌 소능 도이면 호암. 언탄상술리요 비특부당미조람 역불가미여오야람. 사시왈성인지연이 순이불박하님 사왕손가이지차의면 불위무이기요암. 사기부지라도 역피소이취화람.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지요. 지금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왕손가라고 하는 위나라 대부교수를 하고 있는 사람이지. 여기 위나라니 노나라니 이런 것은 요즘 우리나라 현실로 말하면 경기도 이렇게 충청도, 강원도 거기 대부니까 뭐 경기도 뭐 부지사라든지 뭐 그런 과장이라든지 뭐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엔 예, 그렇게 보시면 돼. 근데 위나라 대부교수를 하고 있었던 왕손가라는 사람이 공자한테 예, 질문하는 건데, 질문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찔러보는 거예요. 묻기를. 여기 미어 오른 오자가 이게 그 아랫목 오자야. 아랫목. 옛날에 아랫목이라고 하잖아요. 아랫목에 밑자는 이게 아첨할 밑자니까 아첨하기보다는 이쪽으로 생각 안 해도 전화하나? 왕손가가 묻기를 그 아랫목에 아부하기보다는 차라리 영자죠. 차라리 부엌에
아부하는 것이 낫다라는 말이 있는데, 합의야 있고, 이게 무슨 말이지요? 선생님? 그런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지금 말하면? 분명히 아랫목 귀신이 높아. 그죠? 근데 모든 음식은 어디서 만들어요? 부뚜막에서 만들어. 좋은 귀신 어쨌든 좋아. 네, 조항 귀신이에요. 그래서 아랫목이 높은 줄은 알지만, 부뚜막에서 바로 잘 하면은 거기서 바로 익은 음식 얻어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실제 권신이 있잖아요. 권력을 쥐고 있는 신하 있고, 임금이 있잖아요. 임금한테 잘 보이려고 하면, 나한테 먼저 잘 보이소서. 그 지금 맞으면은 저 김기춘이 대사보다 그래요? 왕순가는 위 대부라. 왕순가는 위나라 대부벼슬을 하고 있던 사람이다. 미는 친순녀요. 이게 아첨할 밑자인데 사실은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순자는 그 사람 말을 구분구분 잘 듣는 거예요. 그죠? 그게 친순이야. 실선나무 위오라. 이 방, 방이지요? 실은. 방에서 서남쪽의 모서리가 그 바로 오가 된다. 아랫목이 된다. 조자는 오사지 일이니 이 부엌조자인데 이게 조왕지신이라고 하지요. 부엌귀신. 조라는 것은 오사지 일이에요. 사자가 제사 지낼 사자인데 이게 사계절에 한 번씩 제사를 지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 부엌에 제사 지내는 것은 하소제예요. 여름에 제사를 지냈대. 근데 오사라는 게 뭐냐 하면 맹춘. 맹춘은 정월이지요. 맹춘에는 방문에다 제사를 지내고 방문에다. 맹하. 맹하는 음력 4월이에요. 4월에는 부엌에다 제사를 지내고 개하, 6월이죠. 6월에는 집의 한가운데에 있는 방, 그 중류라는데, 거기다 제사를 지내고. 맹추, 그 다, 이게 맹에 제사를 지내는데, 여름에만 개 하나 더 지내는 거예요. 맹추에는 대문에다 제사를 지냈대. 대문. 그리고 맹동, 10월인데, 10월에는 길에다가 거리제를 지낸 거예요. 그래서 오사라는 것은 그 정월달에는 방문에다 제사를 지내고, 4월달에는 부엌에다 제사를 지내고, 6월달에는 집 한가운데 있는 방에다 제사를 지내고, 7월에는 대문에, 10월달에는 길에다가 제사를 지낸 것이 오사였대요. 범제오사에 무릇 이 오사를 제 지낼 적에 개, 선, 설주이 먼저 그 주, 신주를 세워놓고 제여 기수연회 그 곳에다가 제사를 지낸 연후에 영시 제호를 시동을 맞이해서 아랫목에 제사 지내기를 약, 여, 제, 종묘지의니 마치 종묘에서 제를 올리는 듯한 그 의례를 의례와 비슷했으니 여 사조즉 설주어 조형하고 그 부엌 귀신이지요 조왕 이제 부엌에다 제사를 지내려고 할 때는 이 형자가 부뚜막 형자예요. 그러니까 부엌에 있는 부뚜막에다가 신주를 세워놓고 그리고 제사를 지낸 다음에 제필이 갱설찬어 오하야 이영시하라. 그 부뚜막에서 제사 지내는 것이 끝나고 나면 다시 아랫목에다가 이 부엌 귀신입니다. 부엌 신입니다라고 갖다 모시다 놓고서 거기다 시동을 앉혀놓고 제사를 지냈다. 다시 말하면 이 거리제를 지낼 때에도 만약에 여기 음력 그 10월 달에 길에다 지낸댔잖아요. 그때도 어디를 먼저 하냐면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고 다시 시동을 길에다가 놓고서 그리고 지냈단 말이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일 먼저 어디가 먼저냐면 부뚜막이 우선인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왕순가가 이제 공자한테 자기한테 아부해라 그 말이에요 결국에. 그래서 시속지어에 그 당시 세속에서 하는 말에 인이오유상존이 그 말로 인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랫목은 항상 높은 거요. 상존이요. 항상 높여야 할 곳이야. 그런데 비제지류요. 거긴 제사의 주가 아니야. 신주가 아니고 조수비천이 부엌이 비록 낮고 천하지만 당시 용사야. 그 당시 바로 거기서 만들어진 그 음식이 당시에 이를 쓰는 곳이니 유 자결어 분울은 불여 아부 권신야라. 이 말뜻은 뭐냐면 스스로 임금한테 결탁하기보다는 권신한테 아부하는 것이 낫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에요. 가 위지 권신고로 이 맹순 왕손가라는 가라는 사람이 이 나라의 권신이었어. 권력이 등등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2차 풍공자라. 이 문구로서 공자를 풍유한 거예요. 빗대어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때 아마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제 두 종류가 있겠지요. 이 말뜻을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아 그렇구나 하고 거기에 굽신거릴 수 있겠지요. 그런데 공자 말씀은 단호하게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고 계세요. 재활 불연하다. 그렇지 않다. 획재어 천이면 하늘의 죄를 지으면 무소도이 아니라 잘못했다고 빌 곳이 없다 이거예요. 이게 획재어 천이란 말이 유명한 말이에요. 하늘의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어. 부엌 귀신한테 빌어도 소용없는 거고 아랫목 귀신한테 빌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은 하늘이니까. 하늘의 죄를 짓는다 이거예요. 하늘은 뭐지요? 이치에 거슬린 짓을 하면 어따 빌어도 소용이 없다. 하늘은 곧 이치다라고 써있잖아요. 기존인부대요. 그래서 하늘보다 더 존귀한 것이 없어. 무대는 대칭할 게 없어. 대할 게 없어. 그러니 비오조지 가비하라. 아랫목이나 부엌으로 비교할 수가 없는 거다 이거예요. 다시 한 번만 짚어보지 우리요. 하늘이 과연 어디부터가 하늘이 됐지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늘이 늘 보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죠? 바닷물이 닿기 시작하는 부분부터가 바다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늘은 아까 말한 대로 무형, 형체도 없고 무색, 색깔도 없고 무미, 맛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그러나 있지요. 뭐예요? 공기예요. 공기가 닿는 곳은 전부 하늘인 거예요. 거기부터 출발해서 무한대로 펼쳐진 거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니 지금 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내 속에 공기에 들어간 곳은 다 하늘이 보고 있는 거지. 속일 수 있을까요? 없죠. 그렇게 보시면 무섭죠. 그러니 그 하늘이 곧 이치인데 영리 즉 그 이치를 거역하게 되면 획지어 처녀 그렇게 이치를 거슬린다는 것 자체가 하늘의 죄를 짓는 걸 얻는 걸. 그러니 기미어 오조하야 소능 도이면화. 이 어찌 기자는 끝에 있는 면호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어찌 면할 수 있겠느냐. 뭘 면할 수 있어요? 아랫목 귀신이나 부엌 귀신한테 아부를 해서 능히 기도해서 면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하늘의 죄를 짓고
아랫목 귀신한테 잘 보여서 아랫목 귀신이 살려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죠? 불가능하다, 이거. 그래서 이 글귀에서 이런 게좀 보여요. 성인은 사불박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쵸? 성인은 말씀을 박절하게 하지 않는다고 하셨어. 그러나, 이치 아닌 곳은 단호하신 거예요. 그치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단호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뭐예요? 말을 박절하게 하면서도 이치에서 어긋난 자리에서도 단호하지 못하는 거예요. 머침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 시를 한 편만 보시죠. 이 시를 한편 보시죠. 이쪽 거요? 저쪽 거. 저게 멸암 최익현 선생이 대마도에 가서 끌려가신 거죠. 항일하다가. 거기 가서 이제 감옥에서 굶어 돌아가셨는데, 아사를 하셨는데, 그때 당신이 그 마음자세인 거예요. 풍도 능불미. 대마도로 끌려갈 때 배를 타고 가시다 보니까 얼마나 바다에 출렁거리면서 그랬겠어요? 바람, 그 바닷바람 머릿결에도 혼미하지 않았고. 그 뭐, 하늘, 인명은 제천이다 하시고 딱 하시고서는 아무리 거세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그랬을 거란 말이죠. 또, 처역 여순경이라. 역경에 처해도 그 순경에 처한 듯 했다 이거지. 소양 나가 무리요. 평소 수양한 발을 수양한 바가 어찌 속일 수 있겠는가. 상목 계좌성을 항상 내 눈으로 살필 성자를 걸어놓고 받노라. 저게 계신호 기수불도하며 공구 기수불문이다. 그 중용에 있었잖아요. 항상 그또 논어에 보면 내성불구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 안으로 반성해서 병든 게 없다. 항상 살필 성자를 가지고 늘 이렇게 내가 수련을 했노라, 닦았노라, 그 말이죠. 그 저분은 성인의 경지는 안 갔어도 그렇게 우리 선배 중에 저런 대학자가 있었고, 그래서 그저 후손이 최창규라고 그분이 독립기념관 관장도 하시고 그랬어요. 항일 우국지사의 자손이라 해서 그분이 서울대 교수도 하시고. 저분들이 저희 그 고향 목면 거기에 사당님이 사당이 있어요. 멸암 최익현 선생의 사당이. 그리고 칠갑산이 제 집에서 이렇게 보이는데 그 칠갑산 정상에 멸암 최익현 선생 동상이 있어요. 어릴 적에는 늘 거기를 바라보고 이렇게 살다가 오늘 어제 새벽인가 오늘 새벽인가 아침에 저 시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최익현 선생 시를 몇편 썼어요. 저것도 쓰고 이렇게 썼는데 하다 보니 아 이분이 그렇게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역경에도 굴하지 않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으니까 머리끝이 스고 막 무섭더라고요. 존경스럽고 시가 참 훌륭하더라고요. 이 시도 참 훌륭해요, 저 시도. 황국이라는 시인데, 저거는. 가색 겸 청복하니, 단의 처사되라. 아름다운 색과, 그죠? 아름다운 색에 청복, 향기복자니까, 맑은 청아한 향기도 겸하였으니, 단의 처사되라. 단정하게 처사가 기르는데 마땅하라. 국화는 아무나 기르는 꽃이 아니다, 그 말이지요. 수동 도리절하야 복숭아, 그 다음에 오얏, 봄에 피는 꽃들이지요. 저건 이제 금방 변한다는 거니까. 그 도리의 그 때에 함께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서 지향 구축해라. 더디 더디 늦가을 9월이나 되어서 꽃이 피는구나. 그 황국을 두고서 이렇게 시를 하셨다 이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언, 단, 당, 순리요.
말하되 공자님 말씀의 그 핵심은 어디 있냐면 마땅히 이치에 순응할 것이고 피특부당 미오라. 다만 아첨하고 아니 부엌에 아첨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역불가미어 오야라. 그 아랫목에도 아첨에서는 아니된다는 거다 이거야. 핵심은 순리, 이치의 순응은 이치를 따를 뿐이지. 응? 부엌 귀신한테 아첨해도 안 되고 아랫목 귀신의 아첨에도 안 된다 그거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왕이 그저 그 당시에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이치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따질 것이지 왕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알증거리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죠. 사시왈 성인지언이 손이 불박하니 성인의 말씀은 겸손하면서도 박절하지 않음이. 사 왕손가의 지 차이면 가령 왕손가로 하여금 이 뜻을 알아차린다 하더라도 풀이무익이요 무익함이 되지 않고 보탬이 틀림없이 될 거고 그죠? 사기 불지라도 왕손가가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역 비소이 취하라 화를 취하지는 아닐 거다 이거야. 왜냐하면 이게 뭐라고 할까 그분의 입김에도 뭐 나무가 뭐 쓰러지고 어쩌고 한다는 그 정도로 무서운 사람인데 말을 잘못했다가는 그죠? 괘씸죄에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공자의 이 말씀은 괘씸죄에도 안 걸리고 그분이 알아들으면 아하 이게 아부하는 것보다는 이치에 따르는 게 옳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말씀이에요.